주시고 5헤드 0.4헤드 그래서 이 선들을 0.4만큼 옆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5헤드 0.4헤드 이렇게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대각선 그려주시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60도로 하시면 되겠네요. 라인 명령 이용해서 여기 끝점 찍으시고 골뱅이 오박스에 마이너스 60도 이런 식으로 선을 묘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각도는 똑같이 하되 5 정도 하시고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묘사해 주시고요. 트리머 잘라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MI 대칠복사 그 다음 트리머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원래 이렇게까지 묘사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도면은 이 라인은 없죠. 이렇게 묘사되겠죠 지금.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 이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선은 가는 선으로 묘사해 주시고 빨간색 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끝부분 있죠? 끝부분에도 못다기를 해줍니다. 못다기도 마찬가지 C0.4 노트림으로 해주시고 D엔터 0.4엔터 그 노트림 T엔터 엔터죠. T엔터 엔터죠. 그래서 CHA 엔터, D엔터, 0.4 엔터. 그 다음 T엔터 엔터 하시고, 이제 못 따기하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못 따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을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림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묘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탭을 완성시켜 줍니다. 얘도 마찬가지 스플라인을 이용하셔서 SPL 자유곡선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라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SPL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패칭으로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무리 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정면도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완성 다 되셨으면은 요 나사 있잖아요. 요거 탭 얘만 따로 이렇게 카피 하셔가지고 따로 좀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이거. 이건 많이 써먹어야 돼야지 좀 이따가. 써먹을 때가 많아요. 잠깐만 여기도 아직 또 남았네요. 여기도 한 1.5 정도 보여야겠는데 여기. 여기 1.5 정도 선이 하나 더 있어야겠죠. 이쪽. 선 하나 더 그려주세요. 여기 구멍 뚫려있죠 지금. 구멍이 뚫려있는데 3파이짜리 구멍이니까 반만 보이는 거 1.5만큼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못다게 좀 해주실래? 이 부분도? 여기도 수정을 좀 할게요. 여기도 한 C1 정도는 넣어주세요. CHA 하셔가지고
11 정도 여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도면상에는 없는데요. 여기 못 다이얼 들어가 주셔야 돼. 왜냐면 거기 축이 들어가는데 축에 못 다이가 안 돼 있으면 직원을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 못 다이 표시 좀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끝났으면은 XL 엔터, V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 엑셀 엔터, V 엔터 하시고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얘 폭은 44mm죠? 5 엔터, 44 엔터 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간격을 띄워주시고 얘를 좀 내려야겠네. 밑으로 그 다음에 어차피 못다기니까 치고 상관없겠구나. 못다기 좀 진행할게요. 못다기는 CHA 엔터 D 엔터 3 엔터 엔터 한 번 더 그 다음에 T 엔터 T 엔터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두 개 클릭. 그래서 CHA 엔터, D 엔터, 그 다음에 3 엔터. 티 엔터, 티 엔터 하시고, 못 따기 우선 해주시고, 1차. 그 다음 가운데 중심선 하나 들어가줘야겠죠? 중심선 들어가줘야겠고. 얘도 중심선에 이렇게 되겠다. 좋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하게 할 게 없고요. 뭐 한다 치면은 여기 여기 한쪽만 절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반만 절단해도 뭐 문제 없겠네요. 반 절단해서 묘사하는 걸로. 그러면은 반 절단하게 되면 우선 1.5만큼 선을 하나 그려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2.5만큼 또 선을 그려주셔야겠네요. 두 개의 외형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 깊이는 30mm 20mm 22mm씩 5엔터 가운데 선 길이 20mm, 20mm 해가지고 요선 기준으로 이렇게 잠깐 10이 되겠네. 10mm씩 5엔터 10mm씩 해가지고 선을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다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안에 구조물이 좀 보이게끔 그 다음에 반대쪽 해칭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이렇게 절단이 되겠죠. 절단해서 안에 걸 봤다는 뜻입니다. 안에 구조를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측면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이게 낫겠다. 사실
이렇게 하겠습니다.